할렐루야, 목보다도 더 검은 찬양하시면서 다니엘 철야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을 있는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들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루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분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도망도 못하다 주의 보혈들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들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목보다도 더 검은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을 흰 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들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들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분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통함도 못하다 주의 보혈들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들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이게 하셨네.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란다. 그건 안 된다는 것이란다. 얼마나 아버지는요 성경에 말씀하셨고 깨닫지도 못하니 또 희망점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를 아버지 무지하고 무지한 저희들 이런 이런 자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냐시고 사랑을 내 가운데 베풀으시고 응답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워지고 깨달게 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못된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서 짐이 내 안에 나는 짐이 안에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분명히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전부신 아버지시나이다. 생명신 아버지시나이다. 기쁨과 감사 속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신 아버지시나이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달려가며 깨우치 깨달은 것마다 능력 주셔서 온전히 역사의 접시기는 원하기 달렵나이다. 날 사랑하신 아버지가 그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며 날 구원하신 아버지가 날 구원하여 새 삶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는 끝없는 사랑 사랑으로 능력과 사랑으로 믿고 나가기 합당한 자가 되며 깨우기도 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더 새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깨우쳐 깨달은 것마다 변화 삶을 이루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아버지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선한 생각, 기쁨의 생각, 믿음의 생각, 은혜의 생각, 아버지 감사의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그리스 못한 것들 죄부를 사하시고 온전하게 깨끗한 저희들을 모두가 되며 하나님 기뻐하신 따라온 사람 따라 달리하고 또 달려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 달려옵나이다. 날마다 승리케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천능하신 아버지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깨달은 것마다 능력되어서 한다는 아버지며 충만한 기도가 응답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 달려옵나이다. 나를 발견한 것마다 아름다운 빛이 되고 은혜가 되면 능력되고 말 한마디도 더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흘러가는 말 한마디 할지라도 성가상으로 감사의 말을 올리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더 아버지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아버지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시고 날마다 천국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과 사랑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어떻게 전능하신 아버지 빛된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 앞에 아버지님 오늘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아버지님 이때로 우리가 살았는가 돌아볼 때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깨끗하고 성결케 하시며 그 사랑에 나아가게 하신 아버지 오늘도 그 힘입고 나와 나와 기도합나니 깨우쳐 깨달은 것마다 밝은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를 처음 만날 때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성령 충만할 때 아버지의 성전이 얼마나 행복했고 교회한 것이 얼마나 행복했으며 주의 사랑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요. 더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게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이 땅에 태어나서 가치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가치
갇힌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때를 말미암아 군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며 날마다 거룩한 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온전한 아름다운 자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차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가 되며 빛 가운데 달려감으로 온전한 아버지의 자유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오늘도 그대로 나옵나이다. 아버지 또 그 아버지님과 가정에서 아버지님 또 성전에서 지성전에서 그다음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으시고 함께 주셔서 아버지 모든 기도와 간과 주안에 연락되는 기도가 되기도 와 주옵시고 응답과 내가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가해 주옵시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진리는 사랑하라 말씀했으며 아버지 보시기 아름답게 서로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했사오니 이 나라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머리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나라의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며 불법이 사는 이 세대 가운데 사랑을 찾기가 힘든다 한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제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넘치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며 그래서 정도의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는 원하기 달렸나이다. 코로나로부터 아버지의 관계의 충분으로부터 지키시고 보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경제적인 모든 아버지의 분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 달렸며 학생들에게 아버지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아버지의 학과 공부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또 들어옵니다. 그러나 또 아버지의 열심히 하여서 못다한 공부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초들이 잘 튼튼하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는 곳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 달렸나이다. 사업들도가 축복으로 함답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 달렸나이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함이 우리 예수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대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합니다. 낮에 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랑 어떠한지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초하여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음 받을 사랑 하고 있으며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높은 곳 높은 곳에는 주님 계십니다 높은 곳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가다가도 힘듭니까? 그러나 갑시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나왔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은 손 주여 내 발 붙은 손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그곳은 산 예루살렘 거룩한 산 아버지가 원하기 바는 성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넘치를 버리며 쉬운 길인데 내 안에 욕심이 나를 올라가지 못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소원함의 감정이 나를 그 산을 못 가게 거룩한 산 시원생에 못 가게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 내 주여 내 발 붙은 산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남을 찌르고 나를 찌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바로 똑바로 진리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가기로 합니다. 자신의 변을 위해서 지어주신다며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름다운 천국은 말할 수도 없고 존경 아버지는 존귀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고 이끌으시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나이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거룩과 빛과 사랑이 넘친 곳을 향하여 다가가기로 옵나이다. 아버지하며 그림자 같은 인생의 나이다. 아버지하며 그림자를 붙들고 그림자 속에 살았던 인생했으나 그 섰던 걸 알아서 예수도 안에서 질 가운데 내가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나아갔고 주님의 첫사랑은 아버지의 천국이었나이다. 주님의 첫사랑을 감사했나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내게 아버지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셨게 달려갈 수 있었고 행복했나이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천국이었고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충성될까 어떻게 하면 성결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까와 살았던 첫사랑의 충만함이 아버지며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아버지 버리고 또 버리고 버린다 할지라도 아주 아버지 남을 찢고 나를 찢었던 그런 것들이 있게 해 온전하지 못하게 이제는 귀 속에 있는 것이라도 벗어버리고 침주신 사랑이 나는 가득 채워져서 천국을 향하여 또 달리고 또 달리고 그리는 없나이다. 아무리 험하고 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아버지의 성결이 아무리 어렵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린 것이 어렵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살아계시니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날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셨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아버지를 만나 50년 동안 기도와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아버지는 온전치 못하여서 눈물 흘리며 간구할 때가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죄벌로 사시고 내부르셔서 암단 성결함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좋은 천국을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넘친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사랑하고 모든 걸 아버지며 용서하는 아름다운 사랑에 단의 강구같이 넘치게 해야 주옵시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엘리바스와 빛단과 아버지마다 또 아버지며 여비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아버지라며 이런 모습은 서로가 서로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를 찌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 내 의와 틀을 가지고 상대를 찌렀고 상대의 의와 틀을 또 발견하면 찌렀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상태가 또 아프고 아픈 상태에서 아버지 서로가 잘났고 서로가 옳다고 있으니 언제 변화되고 언제 아버지라며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까요? 우리 모습 어떤가 돌아보게 하신 바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내가 성결의 말씀을 이만큼 들었는데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달렸는데 아버지는요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면 속상하고 힘들었고 상대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나도 또 그저 판단을 정죄했고 아버지는요 시기하고 미워했고 부부싸움도 그랬나이다. 아버지는 남편이 하고 난 아내가 손 속에 사랑 속에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더 화를 내고 내가 더 아버지는요 상대의 마음을 아버지는 나쁘게 찢고 찢었습니다. 얼마나 그릇썩은 삶이었는지요.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고 아무데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다른 자들도 아버지며 또 오늘도 기도하고 달려가며 아름다운 성과 사랑으로 이루기로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를 가지고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진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상대를 자로 되고 있고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를 일으키고 저러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같이 거룩하고 온전한 분이신데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셨나이다. 또 온전하지 못한 걸 알면서도 아버지 여전히 저를 바라보시고 아버지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나이다. 아버지를 만난 50년 동안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며 살았던 삶보다 아버지를 만나 50년 동안 삶에 더 아버지며 50년이 더 긴 세월이었습니다. 아버지며 우리 주님을 만나 아버지며 기뻐하고 충만했고 우리 주님을 만나 행복했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해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할까 달렸던 모든
없는 시간이 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뤄보니 이거 지금 너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된 나이다. 하오나 낙망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님의 받은 내가 아버지의 온전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귀 속의 나이와 들이 할지라도 깨뜨려 버리고 나라는 것을 깨뜨려 버리고 성결한 자가 되고 사랑한 자가 되고 진리 가운데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아버지여 찌른 자가 되지 말게 할 수 없으시기를 원하기를 염며 아버지의 판단으로 정죄한 자가 되지 말게 할 수 없으시기를 원하며 내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때 답답해하지도 말게 할 수 없으시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를 보며 얼마나 답답하고 답답하며 우리 집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답답하며 사랑하는 당자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답답할 텐데 사랑하는 당자님 나를 답답하지 않았나이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또 바라보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품이여 완전히 당회가 저와 다른 성품이라 할지라도 참아주시고 바라보시고 싫다하지 않냐고 믿다하지 않냐 하시고 내치지 않냐 하시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을 필요도 없는 사랑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만 안타깝게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아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옷을 입고 온전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빛 가운데 달려감으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내 아버님 나의 입술이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가산에 가득 차 안단 자가 되기를 원함 빛 가운데 달려감으로 영광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남편에게도 하지만 아내 약함을 한 줄 더 떠서 아버님 이렇게 아버지 그런 남편이 처음에는 시계나를 던졌다 한다지라도 아버님요 이제는 아버지 화가 침을 놓으면 다음에 나중에 아내가 소중했던 값싼 물건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가지 않냐고 가구를 막고 던져 날아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었나이다. 바로 나의 모습이었나이다. 아버님 그런 것이 변화되어서 참고 또 참고 참고 달래고 또 달래갔나이다. 내 아버지님이야 이제는 아버님의 지혜는 자가 되어 깨우치고 깨달아서 어리석은 아버님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아버님의 상대를 하나게 하는 것이 나의 손을 자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배기하며 아버님의 어떠가 상대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어떤 문제가 더 거치지 않냐 할도록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아버님의 남편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아버님의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 표현된 말로 남편을 더 악하게 만들어버리면 자신을 위기에 부시겠냐고 아버님의 주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하여금 악을 바라게 만든 처음이 있으니 피차 피장파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가 자기를 찍고 있습니다. 서로를 없네 서로를 찍고 있고 서로가 자기를 찍고 있습니다. 아까 말 정도로 상대를 찍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를 찍는 것은 꼭 자기를 찍는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악을 심으면 그 열매가 내게 고득이 되고 결국 손을 보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를 찍는 것은 하나님 너무나 친누게 하는 것이라고 알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결국 사단 역사는 가장 이렇게 됨으로 말마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빗나가며 출병에 템트하며 엄청난 아버지의 셈이 하나님 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민하심으로 온수막의 사단을 마음대로 물고 죽고 아버님 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생각하게 생각으로 악을 아버지 나를 찢는 일이 감정을 자주 못하고 삼대를 힘들게 괴롭게 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버님 서로 아버님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 아미야 우리 모두가 교제하게 하셔서 상대를 젊은 상대방에게 젊은데 놓고 오히려 하나에게 내 화를 내며 악을 바람일지라도 그를 조종하거나 조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상대의 감정을 더 바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든지 아버지 아미야 오직 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본 일을 가르칠 수 있도록 상대를 감안 행동시킬 수 있는 사는 말로 암담 말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며 오직 피죄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말씀하신 대로 상대에게 손으로 악을 깨칠 수 있는 자 비로소 아버님 악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아버님 악하게 나올 때 손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상대의 손으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를 염나이다. 악을 악으로 대하며 더 큰 악을 낳을 수밖에 없으니 결국 손으로 악을 갚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교체법 기다려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옵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자신의 악을 아버지의 상대에게 악하다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삼고 아버지께서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의 문제가 더 커져서 특별히 아버지 겪게 되고 죽은 사람들은 고통을 아버님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억울을 당한다면 그만큼 갚아줘야 할 뿐인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님이 그러니 또한 다른 악을 아버님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악을 행하는 온갖 며칠 천대 하는 모든 사람을 오직 손을 대했습니다. 당인도 손을 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인도 손을 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신들도 늘 손을 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 상대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은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상대에게 손을 대할 때 한다고 해서 돈을 벌 것 같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사람, 종들을 죽는 사람 편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같이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둠이 물러가고 상황이 발전되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명심 또 명심하게 하신 바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기 달렸나이다. 악인은 아버지의 빛이 꺼지고 아버지의 그 불꽃이 반나지 않을 것이요 그 악인의 아버지의 장막은 아버지의 어둠을 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원하기 바라는 은혜의 아버지의 장막에는 밝은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까 악의 아버지의 간용되는 어둠이 있다면 아버지의 그 위에 등불이 꺼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등불이 꺼지고 촛불이 꺼진다면 빛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아버지 불꽃이 아버지의 빛나지 않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악인이 아버지의 꺼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악인의 소망의 사랑을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싸우던 모든 것들 아버지의 그 모든 악한 냉사기로 아버지 힘나지 않고 깡그리 무너질 것을 조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게 하여 주옵시기는 원하기 달렸나이다. 여비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조조한 빌다가 같은 조사는 내 아버지의 인정 같은 겉은 아버지의 평소에 아버지의 빌다시 아버지의 여비를 쉬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교체 배우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 달렸나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상대를 시기하며 하면 입술의 상대가 어떤 걸 잘못할 때 저랑하는 말과 아버님 우리가 악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한 말이 나옵니다. 육체인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며 아버님여 피우가 거칠리며 악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는 것도 꺾어내리고 아버님 작은 잘못으로도 큰 잘못으로 부풀리며 그걸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에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님 그러나 영의 사람은 원수를 아버지와 사랑하며 자기를 피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이룰 수 이토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 달렸나이다. 악인의 빛이 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더 변화되어 군의 길을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 원하기 바라는 안단 열매가 맺게 해주옵시기는 원하기 달렸나이다. 악인의 장막은 빛이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이 꺼질 것이라는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기 바라는 암난 진리 가운데 온전한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악인은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마침내 등불은 완전히 꺼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 것이니 얼마나 악도한 저지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면 욕과 같이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는 힘을 잃고 가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어찌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의인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자녀들입니다. 바로 예수님 같은 아버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열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아니하기를 시편에 이길 때까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주님의 성품을 행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상열 때는 영적으로 세상의 최악으로 아버지 가득 찬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 오직 선만을 예수님 당시 오직 선만 행하며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아버지 악을 품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갈대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진리로 깨우치도록 하시며 인내하셨습니다. 당장이 그래서 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나이다. 마음이 악으로 힘이 물들어서 영혼이 등불이 꺼져가는 삶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접속에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파비하여서 끝까지 참고 변화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당장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가운데 아버지는요 모든 영혼을 용서하고 돌아오기 기다리는 당장의 마음 이 마음이 온전히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 영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 기다렸나이다. 성령의 소멸 다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십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당신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 끝까지 십자가를 꺼지 어머니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도 사명에 이른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버지 구내주시라고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먼저 포기하신 일이 없으시나이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깨우쳐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와 접속이나 나기들 넘나이다. 악인을 알지라도 잘못되기를 바라고 망해를 원하는 마음 다 똑같은 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과 사랑으로 안닦기로 들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원하는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도 와 접속이나 나기들 넘나이다. 우리 아버지 원하는 기뻐하는 성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되기도 와 접속이나 나기들 넘나이다. 내가 아버지며 잘못되어 아버지며 온전히 못하며 온전히 못할 때 오믈렛에 있다고 힘들고 힘들었던 그런 아버지며 그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진리안에 아버지며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상대가 그리한 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털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 없다면 상대를 아버지며 극들 악들을 아버지며 설치고 그 사랑이 없다면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님 영적으로 사랑했다면 잠을 잘 때 시과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며 배가 아프다 말했습니다. 사촌이 상을 샀는데 내가 당연히 기뻐야 되는데 사람의 매매는 없는 사랑이 없으며 시간의 마음이 일어난다 해서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잠이 잘 될 때 배가 아프고 젊을 때는 은진히 바라는 마음 탄인을 젊을 때 했을 때 조롱하고 조수하며 옛날은 그럴 줄 알아서 저 사람은 악하니까 그랬어 하면서 옛날에 그까지라도 들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가상으로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된 아름다운 마음이 아버지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성가 사람만 가득 찬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인들도 또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아니라 온 수가대로 사랑하는 영적 마음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먼저 아버지님의 독정자 예수 그때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모든 걸 조건 없이 내준 아버지의 사랑 아버님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해도 참아주고 기다리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깨우쳐주시고 성령의 동원심을 주시며 변덕을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때는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온전한 자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그날 너희들 듣는 여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가 온전을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아버지며 선대하며 너를 조준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너를 모여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나에게 약한 행동 하는 삶을 잘못될 때 내 마음에 시원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동학기도를 쓰는 마음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내가 되기도 와 접속이나 원하기들 염려하다 찌르고 찢기고 아버님은 상처주고 아버님은 그림자 같은 인생 아니라 아버님 나는 소망인 나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받으신 아버지이신 나이다. 그러므로 아버님은 감사함으로 제사를 지를 때 아버님은 용화를 깐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제 기도와 간구를 아버지 앞에 올리라 말씀
말씀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흔들어하고 지친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나아가는 자가 되게도 좁숙이 넣어 나기들 염나이다. 염자한들 하부대 한때로 머리도 대할 수 없나이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나아가며 은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넣어 나기들 염려 거룩한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뜨거운 자가 되며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감으로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 아무데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피파 사랑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넣어 나기들 염나이다. 어떻게 나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어떻게 나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아버지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며 깨우쳐 깨닫는 것마다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부대간 날지라도 깨우치는 영광을 다하신다 되기도 하셔서 사랑으로 채운 자가 되기도 와 좁숙이 넘어나기들 염나이다. 전정을 아름다운 사람은 내게 채워나가며 그 사랑으로 온전한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좁숙이 넘어나기들 염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의 서술을 읽고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온전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피과 사랑에 충만하여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성령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좁숙이 넘어나기들 염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레도 난감시에 다 버리지 아니하며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의 새 삶을 가기 위해서 홀레도 난감시에 다 아버지의 편을 되기도 하시고 날마다 두루미를 받는 자가 보겠다고 말씀했사오니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심을 받기도 하시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기도 하시고 빛과 사랑으로 충만히 역사하지 없으니 넘어나기들 넘나이다. 아버지의 채운 자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그림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나는 천국이 있음을 압니다. 지옥이 있음을 압니다. 내가는 천국이 얼마나 암담을 압니다. 그러므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버지 은혜 부르시고 세례삼을 달려가며 성결의 손을 달려갈 때 교체를 깨달은 것마다 능력도 은혜가 되어서 아버지 주시는 사랑은 전국 내 충만케 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들 염나이다. 내가 다 된 것이 아니었는데 된 것 같지 않았던 나의 모든 걸 용서하시고 언니가 첫사랑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임하여서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주님이시니 주님의 사랑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영광을 들으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들 염나이다. 좋으신 아버지가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기도 하시고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들 염나이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넘친 것이요 그것은 사랑이 넘친 것이옵나니 빛된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서 어둠이 없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하루를 돌아보며 더 아버지 감사의 새살을 지는 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 원하기들 염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잘 살았습니다. 한 날들이 되기도 와 주옵시기 원하기들 염나이다. 더 큰 사랑으로 용서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루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할 수 없으시기 원하기들 염나이다. 처먹이나 궁궐이나 내 죄의 모습 게 천국이었나이다. 주의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의 천국이 너무나 좋아서 달려갔던 모든 순간순간 내게 주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한 내것 달려감으로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빛가운데 달려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들 염나이다. 오늘도 하늘문을 넣으시고 축복하셔서 이 성결을 볼 말씀을 듣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 그 축복의 말씀을 드리었는지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아버지의 장으시 라도 아버님의 등불을 밝혀 아버님의 어둠이 없게 깨끗하고 청결하는 귀한 말씀들 아버님의 질만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들 염나이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님의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한 죄들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들 염려 사랑장의 사랑의 말씀 아버님의 고린도전서 12장 아버지의 4절 5절 6절 말씀하는 아버님 내가 이뤘다는 날짜라도 얼마나 한단 자를 될까요? 온전한 자가 되기도 하시옵소서 깨끗한 자가 되기도 와 수없이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했사오니 그 사랑을 옮기고 달려감으로 아버지 육적인 사랑의 안자를 영적인 사랑으로 아버지의 승리하고 또 승리함으로 영광들에게 하신바 되기도 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아름다운 자가 되기도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아버지 내 안에 기쁨을 잃지 않냐며 내 안에 아버지 행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과 불행은 내가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요.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만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요. 먹지 않아도 그냥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주님의 여신 은혜 가운데 충만케 역사해 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모습 이제는 남은 때 그리하여 살리가여 주옵시기는 원하며 아버지께서 주님의 내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날마다 성결 아름다움으로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지른 자가 되지 말고 내 안에 진리 안에 가득 찬 자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림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셨나이다. 그것도 새 사람을 허락하셨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상급과 축복을 허락하셨나이다. 아버지 그림자는 채워지면 없어져 버렸나이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천국의 소망을 주었고 새 사람을 주셨사오니 그 모든 것은 풍부한 내 것이오 별일간 내 것이나이다. 새 목소리를 입고 아름다운 자가 되며 새롭게 혼수가 아니로 조금도 부족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 기쁨되고 충만함 되고 영광을 돌리게 조금도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는 축복이 가득 채우고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때문에 기도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무리 큰 물결을 알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만 있을 때에는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마시지 못하나 이 폭난이 연하여서 Yeah.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고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어버리신 다음에 당장을 예수께도 하시고 아버지 재창되었는 100%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당자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감사합니다. 사랑 목자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제는 아버지 편화되지 못한 저희들이 이제는 편화되기를 원하기도 옵나이다. 그렇게 아버지 열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말씀하셨나이다. 편화되라고 편화되라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편화되기 위해서 이처럼 간절히 아버지 목자의 눈물을 목자님의 혼신을 목자님의 희생을 들어주지 아니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편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생명과 능력으로 온전하게 달려가기로 남나니 아버지가 허락하신 아버지의 축복의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같이 나음으로 목자를 소중히 여기며 목자의 마음이 되어서 온전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좋은 천국을 향하여 달리기 합당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염나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마음의 영혼들이 아버지의 새 삶을 향하여 달려가며 목자의 말씀을 들으면 어찌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달려가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목자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의 온화 기뻐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그처럼 외치는 말씀하셨나이다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변하자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축복의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목자님을 생각해봅니다 아버지가 온화 기뻐하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세례 삶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서 날마다 그다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 없나니 힘주시고 능력을 쉬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성결 아름다움에 달려가며 빛을 향해 달려가며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영혼들에 대며 목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목자의 말씀을 흘려버리지 아니하며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온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한마디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변화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따라 암단 영혼들을 되기를 원하며 그처럼 외치며 또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 암답게 아름답게 천국을 향해 달려가자고 암답게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당장의 말씀을 생각해보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아버지가 원하는 기뻐하는 암단 영혼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진정으로 아버지 원하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며 기다렸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기름한 자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며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아버지 원하는 기뻐한 영혼들에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아버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산이라고 말씀했는데 현목자 말씀 속에 산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일상을 볼 때 가능한 마음이 음력일지 않는가 돌아보기에
우리 모두가 되기도와 접속에 넣어나 기다렸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도 가는 마음이라 말씀에 싸우니 목자의 말씀을 땅대로 치지 아니하며 우리 마음에 새겨서 특례할 수 있도록 타지없으면 편애되어 암단 영혼들을 될 수 있도록 타지없으게 넣어나 기다렸나이다. 그렇게 축복받으라 암단 열매를 맺혀라 라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욕심과 사심과 탐심이 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지 못했나이다. 아버지께 목자의 말씀을 소홀했습니다. 아버지며 친정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며 항상 휘발을 말씀했나이다. 아버지며 사도바울은 자는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며 오직 아버지라는 뜻을 알고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며 그녀 아버지가 오는 기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나이다. 항상 기뻐하며 주님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며 부활 날을 기다리며 우리 아버지가 남나온 아름다운 걸 천국을 허락하셔서 생명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나이다.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뱀의 조건 능력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는 날짜라도 가족이 먹어가지 않는 날짜라도 백반 여러가지 육적인 조건을 안하여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지 못한 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목자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수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살았는지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소망을 주는 그 사랑을 기쁘고 즐겁게 달려갔습니다. 마음의 영혼들도 목자님 말씀을 거쳐서 기뻐하고 즐거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한랭과 활동과 피폐가 온단 날짜라도 주를 믿게 까다리 기뻐하고 즐겠나이다.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님의 성결의 말씀을 통하여 목자님 말씀을 통하여 변해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현 목자의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게 하신바 되게 도와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하지 말라고 말씀했나이다.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더럽고 정한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의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라고 말씀했나이다. 당연히 사랑으로 변화되어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어 새의 삶을 가자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이대로 도와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며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로 원하여 나아갑나니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벗어지고 빛이 말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내 아버지며 우리는 당장 재창조는 100%로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며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예문을 열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도록 시간을 들었고 강도 높은 훈련이라 할지라도 암행기로 순정을 달려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의 시간들을 통해 보냈으며 아버지께서 원하였다는 아버지 연계를 뚫게 해서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에게 눈에 번도 나타내셨고 권능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점에서 깨나게 하시고 지구를 향한 영혼들을 천국에 소망하며 참된 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어준 사람에게 사표적을 따르게 하시고 권능의 참을 따라 희한하고 능을 귀한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셨나이다. 아버님의 하나님을 통하여 만민의 역사가 야같은 아버님의 응답과 축복과 개사표적과 희한으로 나타나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님 많은 영혼들이 아버님의 편화되었고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었으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오줌 아버님의 층에 떨어지는 게 아버지 캔님서 우리 집사님 그곳에서 아버님의 혈체를 타고 수년 동안 5, 6년 동안 아버님의 혈체를 타고 있어 아버님 우리 이 집 부흥성의 연속 부흥성에 참사가 있다가 치료받고 응답받아 아버님 충만하고 결혼해서 아버님의 또 가정을 꾸렸으며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날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목자 열매구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의 열매구나 오늘도 보며 아버님 오늘도 아버님 기도로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수한 영혼들이 아버지의 치료받고 응답받으며 아버지 영광 돌렸다 고백하며 나는 이거 치료받았습니다. 이거 치료받았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모든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 나며 아버지의 뜻에 관한 당회자매를 통하여 나타난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이 하셨나이다. 이제 아버지의 당회자님 재창조는 팩폴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나기다려옵나이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지요. 아버지 내가 그같이 보았고 교체단다 할지라도 아버지 세상을 나가고 아버지 내 가늠하고 아버지 판단을 정죄하며 아버지 내 세상을 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 어찌하면 그 영혼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할까, 어찌하면 새 삶을 가게 할까 하며 아버지 앞에 간과 그 다음에 재창조의 100%를 주시라고 간과하셨나이다. 아버지의 재창조의 건너 100%를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 기다렸나이다.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며 병든 영혼을 치료하며 아버지 지구권을 초라히 역사가 되며 지금 역시도 아버지의 선성을 통하여 놀라운 아버지 희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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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옵시기를 원하 기다렸나이다. 대님을 통하여 은사 주변을 통하여 전 세계 아버지이며 아버님여 참석한 영혼마다 은혜시가 축복하셨나이다. 아버님여 사마는 영혼마다 응답하셨나이다. 아버님여 짤자리가 아버님 음전을 자였고 아버님여 또 코로나 후유증을 해나여서 아버님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나 아버님여 또 콜롬비아에 있는 아버님 우리의 교사 우리의 성의 집사님이 치료받고 응답받아서 온전한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끝까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나이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는 우리나라 통일하고 살아계시며 아버지를 믿고 순정한 영혼들에게 그처럼 나타나 보이며 축복을 역사하신 바가 되기도 하시고 놀라운 역사 응답과 축복으로 이루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날마다 더하가는 놀라운 사랑으로 끝없는 아름다운 사랑을 넘치게 하신 바가 되기도 하시고 마지막 때 섭리가 아버지의 당점을 통하여 아버지의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하신 바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 당장님 재창조는 100%로 역사에 주옵시기는 원하며 기도 강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희한한 능으로 선성을 통하여 앞치마를 갖다가 기도한 존재가 아버지며 사도바울의 결계 기도한 앞치마를 갖다 사도바울의 앞치마나 선성을 갖다 병든 자 기침 돌린 자들에게 언제 기도했지만 치료받았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성경대로 만민의 영혼들이 아버님 당장에 기도받는 선성을 통하여 기도해주며 시궁과를 초롱하여 응답받으며 아버님여 또 이와 같이 치료받으며 아버님 선수권의 역사가 아버님여 서울에서 선수배를 통하여 서울에서 아버님여 또 하계 선을 통하여 아버님여 기도할 때 아버님여 또 아버님여 인도에서 또 아버지 역군마다에서 콜롬비아에서 미국에서 치료받고 응답받은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여전히 역사하시는 아버님 대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그 말씀에 살아 운동이 있고 날성금이 되어서 찔러 쪼개며 사모한 영혼들에게 응답과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렸나이다. 희한한 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별같은 성령 역사가 마지막 때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서 많은 영혼들의 성결되고 깨끗하여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는 영혼들을 대며 들어가던 악을 폭발하는 영혼들을 대며 말씀대로 살아 새 삶의 소망이 넘치는 영혼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당장 재창조 오늘 100%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또 아버지 내가 당장을 삼아오고 당장에서는 순정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의 똑같은 아버지의 목자의 손수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가 다르다고 말씀했나이다. 아버지 말씀은 똑같은데 그 말씀을 믿는 영혼들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아버지 내상을 혹은 치는 아버지 하나님 말밖에 되지 않는 상을 본 것 같이 똑같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사는 목자를 통하여 손수건을 통하여 함께 역사를 믿는 영혼들 또 목자 안하던 영혼들 아버지의 권능이 나타나며 내가 나타난 놀라운 이 하늘을 나타내보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 힘으로 새 삶이 갈 수가 없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성령이 도우신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아버님의 어떤 목자님의 재창조 능력과 아버님의 대행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을 변화시켜 달려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리며 더 큰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아버님의 대행님을 통해 나타난 재창조의 역사가 마음껏 뜨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별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으시기 원하며 아버님의 생명과 능력과 상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변화되어 무수한 영혼을 치료받은 무수한 영혼들이 종교의 소망이 넘치게 하신 바가 되기도 하시고 세상을 나가는 마음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천국을 내 달려가게 하신 바가 되기도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우쳐서 깨달은 영혼마다 더 천국과 지옥을 향하여
되는 걸 우리가 더 구분하고 천국 같이 올라가야 갔던 영혼들의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가 생각하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넘쳤던 사람들이 아버지님의 마음에 변질되어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님요 정말로 정말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나이다. 주님도 하셔서 아버님 한 번 받은 은혜를 쏟지 말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목재를 통하여 나타난 놀라운 권능 백면 통하는 나타난 놀라운 권능을 보고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살아 운동력을 위해서 전 세계 군대를 깨우치고 기다리는 게 말씀이 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님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고 변화의 성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짓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짓파도 날 향해 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충분된 힘을 쓰기도 합니다.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며 현목자의 말씀에 아멘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대행님을 통하여 아버지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기 바라는 축복의 아름다운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서 역사를 택한 것 같이 아버지의 성기를 보고
말씀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대행님을 택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대행님을 택하게 해서 아버님 아름답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보스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봤다고 느끼고 해갔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는 한명가로 순종하였나이다. 오직 한명가로 순종하며 항상 아버님이여 보스를 통하여 함께 십자가를 아버님이여 아버님이여 십계명을 받을 때도 아버님이여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홍해를 갈 때도 아버님이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때도 보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명가로 순종하는 요소를 통하여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해제를 멈추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셨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는 아버님이여 우리 아버님의 당자민을 통하여 본받고 만전받는 성결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님이여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들었고 행하며 나왔나이다. 힘가는 걸로 가해서 없으게 나와나 기다려오며 나의 낮은 것은 없고 오직 주님만 있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원하는 길을 가며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겠나이다. 사랑하는 당자매께서 말씀 다는 당자매에게 말씀하던 모든 말씀을 이루어드리겠나이다. 힘드시고 능력이셔서 능력이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대행님을 통하여 마지막 때 섬들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나오나 기다려옵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뜻에 이루어드릴 수 있는 대행님 오직 아멘가로 순정하며 달려가는 당자매 같이 그 일가는 아버지 우리 대행되기도 하셔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나오나 기다려옵나이다. 마음을 강하게 잘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자손들에게 명사여 지라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은 영혼들의 새 삶을 향하여 아버님을 타려고 또 달려가며 아버 나갑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나오나 기다려옵나이다. 강했던 이 세상 속에 아버님 며칠을 가져오던 이 세상 속에 빛을 시곤에 비풀으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새 삶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새 삶을 나아가게 하시고 새 삶을 인도하게 하신 아버지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나오나며 아버님의 당임의 신원에게 말씀을 적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료나 우리나 치우치지 않고 달갑니다. 함께 주옵소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정투하리니 일배배 책을 예배에서 단지 말기하며 주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편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직행합니다. 평탄케 역사하소서.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나오나 기다려옵나이다. 주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뜻에 이루게 달려갑니다. 강하고 담대한 영적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나오나 기다려옵나이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과 상으로 온전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나오나 기다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상을 계실 뿐 아니라 능치 못할 리 없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중심에서 하늘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믿습니다. 마음이 지금까지 개척하여 하나님 당자매를 통해서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단돈 7천으로 아버지 명문교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상상을 없는 대행님을 다 봤습니다. 어려움도 없다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달려간 당자를 봤습니다. 아버지 단칸방에서 아버지 반을 잘라서 아버지 기도실을 만들고 그도 간과하는 당연히 받습니다. 힘드시고 능력 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히 아버지의 청복이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 아버님이 우리 당의장님의 아버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것까지 대행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에 영감을 돌리게 하신 바 되기도 와 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의 현실에는 아버지 어떠한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믿음으로 순다고 달려가고 있사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의뢰합니다. 아버지의 권능의 손을 펴시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믿음대로 역사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무에서 유리를 창조하며 축복과 흐름으로 아버지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달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아버지의 신실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의 사회를 물리치고 힘이 있으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때 담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힘입어 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가도 달리고 또 달갔던 지금까지의 삶 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부전에서 있을 아버지이며 부활절도 아버지 오직 아버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과 남녀는 내 행복과 즐거움과 충만을 바랄까 하셨나이다. 아버지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아버지며 우리 아버지의 축복이 나신 아버지 믿고 순종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영광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권리 같은 아버지며 장차를 할지라도 다시는 아버지의 아버지를 의지하여 승리했습니다. 대형님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온전히 믿어드리는 분을 말미암아 우리 대형님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역사하셔서 강다고 찬란한 놀란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대행민을 통하여 아버님 영광 받으시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며 중심의 아버지를 믿고 달려갑니다.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담담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대행민을 함께 하셔서 진리안에서 틀음이 없고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기뻐하며 원수막 이름을 누치며 응답과 축복을 일주일 믿습니다. 어떤 일을 일지라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일지라도 막막한 문제를 일지라도 아버지만 의지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사람의 생각 통근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나니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신역사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여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오직 말씀 의지하여 달려갑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직 우리 아버지의 진리 말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대비하여 향하며 말씀을 대행하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때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축복과 은혜라고 하시며 놀라운 사랑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주 아버지의 축복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를 품 안에 품어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주름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영광으로 기원하며 오직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함께 하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선만 말씀만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상관에는 될 것 같다는 날짜라도 아버지의 뜻이며 아버지는 더 좋은 길이 있으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 것이고 아버지 안 될 것 같다는 날짜라도 아버지의 뜻이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루며 영광들을 지르면 나이다. 오직 감사함으로 그를 가운데 대행을 통하여 미안문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목자는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려고 없나니 아버지 그 아름다운 열매가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그러므로 권능의 선성을 통하여 마음과 아버지의 섭리를 다 이루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불가능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와 응답과 축복을 임하며 함께하는 축복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행님 함께 하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을 말하게 할 수 없으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한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허는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 샘솟는 아버지의 지하 명철과 은혜를 다해 할 수 없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열매가 치는대로 맺게 할 수 없어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때 일만하고 다합나이다. 부활하 즐거운 우리 집 찬양 올립니다.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천리로 밤낮을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다음에 방귀하고 반다는 도를 그쪽을 물리쳐 주시고 성전이 전 형통케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가난 성전 아버님의 축복을 아름답게 역사하시라 해서 기도하시고 대성전도 우리 마음의 성전도 이루어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때 물질을 축복과 일꾼들에게 지하 명체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방귀와 반다는 자를 짜는 자를 유혹질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나 기다리옵나이다. 더럽고 찬았다는 나사를 예수 그때 이름으로 맹하는 물러갈지어다. 방귀와 반다는 더럽고 찬았다는 나사를 예수 그때 이름으로 맹하는 물러갈지어다. 원수마귀들 일곱길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나며 사람의 상과 사람의 계획이 아닌 아버지의 뜻과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 기다리옵나이다. 가장 먼저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 기다리옵나이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며 우리 마음의 천국은 사랑 자체가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아버지의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아버지의 성전에는 아버지며 아버지 말씀이 있는 곳이고 찬양이 있는 곳이고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며 함락이 이루어졌나니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들에 대기도 와 주옵시기 원하 기다리옵나이다. 사랑 자체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곳곳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 기다리옵나이다. 교구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 기다리옵나이다.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다투는 마음과 판단적 대의 마음을 다 벌벌게 하소서. 사랑의 마음과 내 마음과 축복의 마음에 가득 채우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성전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대성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대기도 하셨습니다. 너나 기다리옵나이다. 불가운을 가능케 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가난한 성전 보지 법적인 절차가 함락의 선을 이루어서 축복가는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너나 기다리오며 아버지 참으로 이루어진 아버지의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네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네 감사합니다. 합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리옵나이다.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아버지가 각자 마음을 주관하시고 각자 마음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성전 이전에 필요한 모든 아버지의 성물들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기물들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너나 기다리오며 아버지여 더럽고 추한 것들 일곱 기름을 주어 주옵소서. 너나며 일꾼들에게 능력과 절약과 신방되기도 와 주옵소서. 너나 기다리오며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오로부터 능력과 제명 절약과 주옵소서. 너나 기다리옵나이다.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생명과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의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아버지의 신 역사에 주옵소서. 너나 기다리옵나이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뜻이란다며 아버지 원하는 뜻이란다며 우리가 믿고 그다 강구하는 것에 어찌 응답되지 아니하며 어떻게 축복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더 우리 아버지 부족된 모든 것들을 채우고 채워주시옵소서. 너나며 응답과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리오며 영광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리옵나이다. 아버지의 성전이 일편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도 있고 행정적인 모든 분야도 있으며 많은 물질도 또 많은 기물도 많은 일꾼들도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하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치셨구나 아름답게 역사하셨구나 모든 아버지의 기물도 모든 성물도 넘치고 넘치며 하나님 원한 기뻐하는 성전으로 아버지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원망과 시비가 없는 남단 성전으로 축복의 성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전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리옵나이다. 물질을 나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적어 넘치는 축복을 다 승받게 도와주시고 법적인 어떤 절차도 하자가 없게 승받게 도와주시고 일꾼들 필요한 일꾼들 곳곳마다 아버님의 적속속마다 아버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니 이루게 승받게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영혼들의 마음을 새롭게 역사하소서. 마음의 영혼들의 마음에 뜨겁게 역사할 수 없어서 아버지 보시기 아름다운 이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준비가 끝나게 역사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요단을 건널 때 아버지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하고 앞으로 호통하면서 아버님 지났고 그러고 한 다음에
아버님 여로성을 하루에 한 번씩 아버님여 7일 동안 아버님 돌면 맞으면 나는 7번도 알았습니다. 13바퀴가 아버님 돌 때 아버님 친역사하시고 아버님 성배의 물을 내리며 축복과 은혜가 역사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만민교회 개척할 때 단전 7전을 걸쳐갈 때에도 아버님 친역사하셨나이다. 성전 이제 곳곳마다 아버지가 친역사하셨나이다. 이번에 성전 이전도 친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셔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서 더 깨끗하고 정결한 신령들로 아버지 보시기 아름다운 저희들을 되어서 형통한 축복을 받게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시고 영광만 돌려드리게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기 너무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법적인 어떤 것도 하자가 없이 응답과 내가 음악이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마음껏 아버지여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서 그런 때가 됐을 때가 지금 의사한 영혼들을 언니의 재림을 지인 맞게 합당한 아버지여 아름다운 성전 언니의 축복의 성전 응답의 성전 영광들에게 승박이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예배하시는 대성전을 위해 합당한 이러한 성전으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시기 너무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영혼들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과 축복을 함께해 주옵시기 너무나 기다렸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더욱더 아버지며 아름다운 성전을 받게 합당하고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서 들에게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응답과 축복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주옵시기 너무나 기다렸나이다. 성전 건축은 일꾼들이 먼저 성전 이전은 일꾼들 만면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먼저 성결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지가 아름다운 저희들 믿고 순종하며 아버지 나아가며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과 내가 임하게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98장 올리겠습니다. 은혜관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구원 내게 은혜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신유구원 내게 신유구원 내게 신유구원 내게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셔 나의 마음속에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영원토록 오셔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말씀이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의 선이 불안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든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너 믿고 기도하며 죽게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니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영원토록 모셔 영원토록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믿음으로 낯을 죽게 던지고 믿음으로 낯을 죽게 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이래왔소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는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영원토록 모셔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게 되네 나의 뜻을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불길 같은 성령이여 영광과 내용을 드립니다. 지금 같이 옵니다. 지금 같이 옵니다. 성령이 내 영혼에 손을 잡아서 만족하게
만족하게 하소서.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마음 지금 일하여 성령 충만하소서. 성령 충만하소서. 성령이 내 영혼의 소원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 성례 불세를 시라고 또 겸직이다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의 성령의 불사를 내어 저쓰기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내 영원한 내 영원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 능력의 충만해서 영광 드리며 피껏대 살아가므로 아직 아버지께 아멘가로 순종하며 달간 내 영원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의 충만 격사에 저쓰기 원하여 하늘문을 놓치고 득바여 저쓰기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각 심령마다 은혜 불불을 저쓰기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웃감대에 살기를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백감대에 달려감으로 영광 돌기를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일치를 성축하나이다. 첫사랑이 충만하게 말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날 기름내 같은 내 마음 이제는 빛과 온전한 물 더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드렸나 나의 삶은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내에 하얄 끝난 포장 천국에서 새우 삶인 것입니다. 내가 부자고 자네가 날 쓰래도 내일을 새우 삶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겠고 또 가겠나 나이다. 능력과 사랑이 막이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불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타고 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바 되기도 하 주옵시기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은하신가 사랑하시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님여 상상할 수 없는 그 선을 받았사오니 허름는 끝없는 사랑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며 끝없는 사랑 안에서 암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광 돌기를 원하여 기다 영피가 사랑에 충만하여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소서. 불같은 성령이 시간이 마귀하소서. 각 심령이 마귀하소서. 마대기도와 주옵시기는 원하여 곳곳마다 기도불이 마귀하소서. 마대기도와 있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광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를 바라옵니다. 은혜의 주를 바라옵니다. 다스릴 주를 바라옵니다. 영광 영광 누르기를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스만이 가라바이 캔데라마이 에스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마 이가라바이 캔데라마이 에스마 이가라바이 캔데라마 불러버려 역사하시고 내 사랑으로 역사하신 바 되기도 할 수 없으시기는 원하여 기다려오며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요 넘치는 그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넘는 사랑을 펼쳐주심으로 한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여 기다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에스마 이가라바이 캔데라마 오 에스마 할렐루야 에셀라 코르바라바이케르 빈도룬 나르날라 에셀카르 고마이 캔데라바이케르 주여 오 할렐루야 에스마 오 할렐루야 에스마 이가라바이 캔데라마 에스마 이가라바이 캔데라마 에스마 불러버려 역사하옵시기 나라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광 누리기를 원하여 기다려오며 아버지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려옵나이다. 아버지의 목자의 손손을 통하여 기도일 때마다 불이 임하며 축복이 임하며 치료받고 응답받는 놀란 곳 역사 나타나면 바 되기도 할 수 없으시기는 원하며 아버지의 진리 말씀 온전 격사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성령 말씀으로 무익한 말 하지 말게 할 수 없으시고 진리 온전함으로 영광 누리기를 원하여 아멘. 할렐루야.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려옵나이다.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예수마 오 마이 가라 마이 캔데라 마이 예수마 할렐루야 네셀라 카르코르코 마이카 할렐루야 네세카 카르바라 마이 키르빈도르 나랄라 네세카 나랄라 네셀라 오 할렐루야 예수마 오 마이 가라 마이 캔데라 마이 예수마 할렐루야 네세카 카르바라 마이 키르빈도르 나랄라 네세카 나랄라 네셀라 오 할렐루야 예수마 오 마이 가라 마이 캔데라 마이 예수마 할렐루야 네세카 카르바라 마이 키르빈도르 나랄라 네세카 나랄라 네셀라 오 할렐루야 예수마 오 마이 가라 마이 캔데라 마이 예수마 할렐루야 네세카 카르바라 마이 키르빈도르 나랄라 네세카 나랄라 네셀라 오 할렐루야 예수마 오 마이 가라 마이 캔데라 마이 예수마 할렐루야 네세카 카르바라 마이 키르빈도르 나랄라 네세카 나랄라 네셀라 오 할렐루야 예수마 오 마이 가라 마이 캔데라 마이 예수마 할렐루야 네세카 카르바라 마이 키르빈도
성국의 백가파 찬양 올리겠습니다. 성국의 백가파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나라를 바라보아 영광의 강제 속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의 살길이 험할지라도 잠깐이로다 평화의 세계
올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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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성령바람 불어오면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방의 정자들로 단장을 하고 신지의 희로님 올라가노라 올라가노라 천사 천사들로 있어고 앞뒤에 하늘 군대 주님께서 주목하신 주님께서 주목하신 인도를 세마포 희로님 올라가노라 올라가나라 세상 자를 떠나간다 7년을 나 노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채우의 배승리는 이곳이란다 올라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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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사고서 성경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방의 정전실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희롱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천사들로 있어고 앞뒤에 하늘 문제 주님께서 주목하신 세마포 희롱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 가득 떠나다 7년을 나누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그치 세상의 이것이란다 여러분들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들 축복이 만급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거 쉬운 일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할 때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줄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가족 복음화도 위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여 접속을 원하는 그 사명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명 까닭에 너희가 아버지의 천국 가는 길을 놓치지 아니하며 길이요 진리 대신에 취미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 얼마나 사명을 소중히 여겼는지요.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때마다 생과 생명이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 역수기나 오나 기다리옵나이다. 세정님들 사명 감당할 때 우리부터 나오는 제명처를 가지고 감당하게 하시기나 오나 기다리옵나이다. 내가 가장 충만할 때 세정의 손을 꼭 아버지 앞에 드리려고 해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정을 가는 길이 힘들고 어릴 때 됐고 아버지 낙심되고 지칠 때도 있는데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첫사랑을 찾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도우시고 목자 하나 되어서 손성을 통해 그 영감들은 최정님들 되기도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 말며 그 말씀에 살아 운동되어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 그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영혼들을 생명 가운데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접속에 나오나 기다려옵나이다. 힘주시고 능력시고 내비풀어 접속에 나오나며 푸른지랑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게 부족됨이 없는 견해부됨 능력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최정님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 접속에 나오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부르다고 생명을 따고 능력되어서 영혼들에게 소망과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내기도 하시고 목자의 손선을 걷기도 할 때 아버님께서 앞에 중에 나타내 보러 말미암아 사랑했던 아버지를 아버님은 만나고 체험되게 하시고 아버님의 신방할 때 가장 문제를 해결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게 부족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한 영혼들을 잃지 않는 이런 죄정인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우리 장로님들을 능력 직원에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더 큰 장로님들로 상가 은혜가 넘치는 장로님들 되어서 아버님이 우리 목자님이 안 계시는 동안 영혼들을 갈무리하고 잘 지키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내 집 아들을 얼마나 소망함으로 내 집 아들을 소망했는지요.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더 아버님이여 제 명처를 쉬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예전에는 아버님이여 몇 사람이 일을 할거 이제는 혼자는 분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대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명
없는 감당을 잘함으로 더 능력 있는 일꾼들을 되기도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체육장으로 조장으로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간에 베풀어 주옵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구가 풍대기로 원합니다. 기관이 풍대기로 원합니다. 아동이 부흥되 학생이 부흥되며 청년 가난 피카소 음성과 흥이 이루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주옵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아동들 성령 충만 아버지 아니며 아버지 기도회가 있고 아버지 앞에 낸선 아버지 아동 아버지 배가 있습니다. 은혜의 감동이 되기도 하시고 어린아이가 대표기도 할 때 감동의 대표기도 하고 사회볼 때도 은혜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심바가 되기도 하시고 일정하는 분들의 아이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학생들을 되기도 하시고 홍보하는 학생들을 되기도 하 주옵시기 원하며 청년들 그 젊은 아버지 앞에 들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고자 않고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 주옵시기 원하며 많은 영혼들이 구름받아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가난 성교도 봉대기도 하시고 아버지께 성은 서위도 첫사랑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교구에 풍어락 하시고 기관에 풍어락 하여 주옵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가정에 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 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천국이 없으며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과 사랑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불사르며 목표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사도 베드로는 아버지의 거꾸로 십자를 달려 아버지의 목표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의 청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취미가 신을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의 가자리를 그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에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가정의 포구말을 이루지 않으면 내 아버지의 형제가 내 아버지의 언니가 내 오빠가 내 동생이 지옥불에 타는 불에 불끈에 빠지면 어쩌겠습니까? 아버지의 우리 모두가 더 뜨겁게 천대의 열매가 맺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되 가족 복음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이웃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증가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낙진자 세금 아버님의 시험자를 깨워서 아버님의 천국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 아버님의 주님의 제 이름을 맡게 합당한 영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나이다. 세계 성경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침략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 침략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성경은 방송을 통하여 책자를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이루고 있사오니 나의 방송과 책자와 신문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그리며 목자이자 아버지며 책창자의 건너 100%로 더 세계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대님의 선수권을 통하여 회사 표정을 향한을 통하여 아버지의 세계 성경이 창대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도 하며 세계 성경하는 것 마다 성령의 역사와 불같은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의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지엄력 교회들에게 풍대고 연대연매가 맺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욱더 아버지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얼음을 당한 모든 지엄력 교회들을 제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합니다. 핍박당하는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광 돌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 하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군에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군밖에 하소서. 가정교회를 이룰 모든 교회마다 분결매 맺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군에 이루어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평생 하늘을 지나보자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받으셔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하게 하시고 영혼들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붕의 불길 타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회 재정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사를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때는 어떻든 완언이 어떤 때인지 전달아 말씀했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군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내가 만난 아버지 목자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전하며 문제를 해결받는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등록된 영혼들을 알곡되기도 와 주옵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복음뿐 아니라 일가 친척들을 군밖에 하신바 되기도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
바라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너무나 기다려며 더 좋은 천국을 향하여 영감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좋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기다려옵나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 또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천국을 향하여 침나여 더 좋은 천국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기다려옵나다. 기도합니다. 가다가 지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가다가 뭐 힘들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넘고 또 넘으며 목적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기다려오며 전도여 미련으로 나온 것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전도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천국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기다려옵나이다. 교회 금붕을 허락하시고 교회 풍을 허락하시며 모든 성교의 풍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기다려옵나이다. 교회 재정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십일제가 되어주고 감사가 넘치고 아버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다 승받게 도와주시고 아버님의 축복으로 축복으로 다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기다려옵나이다. 신문대로 30배의 100배로 갚아주옵소서. 너무나 기다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안다는 일매로 축복의 일매로 저렁저렁 맺게 주옵소서. 너무나 기다려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때를 말미암아 승리케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민 찬양 37장 올리신 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집회를 하루 이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믿습니다. 아멘 응답 주세요 라고 한 주간 준비한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기뻐하실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 아버지는 분명히 축복이 안닿게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일곱 가지 기도 제목과 은사 집회를 위해서 다음 월요일부터 있을 작정차를 위해서 기도 올리시고 마무리 기도하시고 애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장 기도받고 마치겠습니다. 역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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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능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나타내 보셨나이다. 기한재단의 권능을 통하여 만나고 체험되면 치료받고 응답받아 이처럼 믿음을 성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멈추지 않는 놀라운 권능 안에 목자의 최청자의 권능을 역사하시고 대님의 권능을 역사하신 아버지 대님의 권능의 선선을 통하여 아버님의 우리 아버지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리게 하신 바 되기도 할수 없으기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올달 세번
번째 주는 금요일 날은 아버지 은사 축배가 있습니다. 훌륭을 하늘께 하고 응답과 축복을 역사하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불가능한 게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격 기도함도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것이요, 아버지가 능력 치시고 내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돌아가고 돌아가도 안 되는 모든 것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료받고 응답받기를 원하며, 아버님 사업될 때가 축복받고 영광 돌기를 원합니다니, 살아계신 아버지 올달은 아버지 일과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으로 축복이 임하여서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넘나다 강하고 담대하게 역사하신 바가 되기도 하시며, 정원을 신나게 하신 바가 되기도 하시기 원하며, 아버지 원하 기뻐하며 마음의 성전을 이루게 하신 바가 되기도 하시고, 대성전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신 바가 되기도 하시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기도 제목에 응답으로 역사하신 바가 되기도 하시고, 친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불치병 난치병에 치료받기 원합니다. 아무리 올 것도 어렵다 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불가능이 없나이다. 아버지는 사랑 자체가 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요 마음의 편이요 마음의 역사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역사하신 아버지 응답과 축복에 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아버지 감사를 드렸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올달 축복의 달 암달로 아버님 응답의 달로 역사하시고, 또 아버지 은사 집회가 있는 달이 없나니 응답과 축복의 봄 넘치고 넘치게 여지없으기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오늘도 모든 기도와 간구와 응답으로 축복을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정성을 달아 다이어트 냄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옵시기 원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달가는 모든 발걸음이 아버지의 영광 들으며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한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시고 이 나라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로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뚝선 나라로 세우셨사오니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나이다. 어둠들을 감돌 일곱 기름을 내쳐주옵시고, 천군 천사 성령의 빌담으로 지켜봐야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받는 전 세계의 모든 시청자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과 생각과 행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케 하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옵시며,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축복과 머리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병 난치병과 유행성 질병들 그리고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화상과 모든 염증 사고 후유증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곳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배기는 걷고 뛸지어다.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에 축복을 주시며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자는 동안에도 역사하사 치료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 시험 환란도 다 물리쳐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안식을 주옵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정과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며 행복하고 충만한 새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은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